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오늘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꾼이 나오셨죠. 아, 이분만 나오시면 푹 빠져들다가 아, 어디까지 빠질지 늘 궁금한 그런 분. 네. 박정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지난 이분의 스토리인지 쭉 매주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이어지니까 네, 네. 아, 지난 시간 어쨌든 정프로 최근하지 마. 지난번에 최근하자마자 딱 나와가지고 네, 네, 좀 그랬잖아.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풀어주세요. 아니, 별 말씀을요. 저 샷스 참 색깔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버건디라. 아, 버건디. 화면이 참 예쁘게 나오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자주 입고 와야겠네. 좋습니다. 아, 근데 그 예. 뉴스가 큰 뉴스인가 저는 몰랐는데 네. 뉴욕타임스가 서울로 오는 거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뉴스예요? 아, 그럼요. 사실 이 정보의 네. 흐름을 어디서 캐치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사실 지금은 오히려 여의도의 사무실의 공실률이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전부 여의도에 몰렸던 이유는 지금이야 온라인상에서 많은 정보를 얻지만 그때는 직접 만나거나 전화도 하고 이런 것들이 투자에 중요한 정보를 얻는 요소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 암묵지에 있었을 때 정보를 먼저 캐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네. 그러면 정보를 이렇게 뭐 모을 수 있는 뉴욕타임즈나 이런 게 어디로 가느냐 중요한 요소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건데요. 홍콩이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환경이 이제 척박해진다라는 네. 것 때문에 그러면 홍콩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사들 아시아와 태평양을 거점으로 한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홍콩에 있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홍콩에서 대표적으로 이 금융회사들이 엑소더스를 할 텐데 네, 네. 이거를 과연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네. 그래서 이미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이런 국가들이요. 이 홍콩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시아 거점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이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한국도 물건을 생산해서 제조 중심의 국가로 갔던 것에서 예. 하나 거기다 더 얹을 것이 이제 투자형 국가로 갈 시기가 왔다 말씀드렸지 네네.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가 직접 나섰습니다. 네. 본인이 TF팀을 구성해서 홍콩에 있는 여러 글로벌 금융사들을 도쿄로 유치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요즘 부쩍 대만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사실 미국이거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만이라는 국가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사이즈를 갖춰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미 대만 정부는 공공연하게 지금 노티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만으로 이전하려는 미국계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5~6개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이치뱅크의 이번에 아시아태평양 신임 사장이 예. 부임을 해오는데요. 예. 이분이 거주지를 어디로 잡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 이 대만, 일본, 싱가포르, 뭐 한국 이런 국가들 중에서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한국이요. 아, 아닙니다. 아니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고 싶은데 왜 물어봤어요, 누가? 아, 진짜 죄송합니다. 민망하게. 진짜 민망하고만. 아, 이분이 결국 싱가포르로 갔어요. 싱가포르. 네. 그래서 저도 언론으로 한번 보고 네. 금융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우리 상황은 어떤지 좀 여쭤봤어요. 네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이런 지금 다국적 금융기관들 유치가 본격화돼서 우리 정부 사이드에서도 네. 비공식적으로 컨퍼런스 콜을 해서 의향을 다 확인을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차적인 확인에서는 지금 관심을 표명한 곳이 전무하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금융이라는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3%에서 제가 금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산업이 수평적인 게 아니에요. 네. 산업마다 하이어라키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하이어라키가 있었을 때 제일 상위 하이어라키에 해당되는 게 위계 구조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일 막강한 힘을 가진 곳. 그게 사실 금융이에요.
동남아시아만 보더라도 동남아시아에서 인구로 따지면 가장 적은 국가에 해당되는 뭐 500만 명 좀 넘는 네. 싱가포르가 동남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이유는 돈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뭘 배분할 것인지를 싱가포르가 결정합니다. 네. 네. 따라서 한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좀 더 어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우리 삼성전자와 같은 하이닉스와 같은 금융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글로벌 100대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금융사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산업군에서 네. 전 세계 5등 안에 반드시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저 삼성전자 세계 1, 2이잖아. 디렌트에서 네. 우리 금융사도 맞습니다. 넘버 10, 넘버 5 안에 드는 그런 게 나와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아, 참 좋은 기회다라고 네. 생각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바탕으로 도약한 회사 하나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네. 아 우리가 왜 이게 절호의 타이밍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노무라 증권입니다. 노무라 일본 예. 최대의 증권사죠. 그렇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일본 최대 금융사이긴 하지만 증권사이긴 하지만 글로벌 금융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었어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무라 증권이 주로 서비스하는 것은 해외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에게 금융 서비스를 하거나 네. 일본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금융업을 했기 때문에 노무라가 일본의 1등 금융사가 된 것이지 증권사가 된 것이지 네. 글로벌리 무슨 리먼 브라더스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같은 회사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무라 증권은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 우리도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회사가 되고 싶다였는데 네.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무라 증권은 그때 어떻게 됐느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었을 때 아시아 태평양 본부 11개사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합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이 그때 리먼 브라더스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헤드쿼터들을 전부 인수했는데요. 네. 그때 인수 방식이 자산과 부채는 절대 인수하지 않고 리먼 브라더스에 있는 인력만 인수하는데 2억 5천만 달러를 제시한 거예요. 2억 5천만 달러? 달러요. 한 3천억 줬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걸 제시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리먼 브라더스 인력들에게 뭘 개런티했냐면 핵심 인력들에게는 2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고 네.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은 1년 동안은 무조건 고용을 보장하고 네. 성과급 같은 경우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리먼에서 지급했던 수준의 성과급을 반드시 제공하겠다. 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업계의 통상적인 설에 의하면 그때 리먼 브라더스 아시아 지역들을 인수하는 데 썼던 돈이 아마 노무라가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는 좋게 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초반에 이게 노무라가 이 리먼 브라더스 아시아 지점들을 인수했었을 때 업계에서는 또 뭐라고 했었냐면 그거 노무라가 정말 큰 실수한 거다. 네. 리먼 직원들이 거기 계속 있겠냐. 그러니까. 네. 저도 그 이해가 안 되네. 네. 걔네가 거기 왜 있냐. 실력 있는 애들은 다 골드만삭스, 뭐, JP모건 가고, 예. 네.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남았었겠지. 아, 근데 또 그 사람들. 아,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니까. 아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네. 노무라 증권이 지금 우리나라 대형 금융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왜 항상 우리 자국 기업들에게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로 못 나갔을까. 네. 그래서 노무라 증권이 그때 했던 어떻게 보면 제도가요. 사내 제도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 홍콩이 이제 아시아 헤드쿼터의 그 제일 높은 지점이었는데 본부였는데 네. 거기 수장을 원래 노무라 증권 출신의 사장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리먼 사장이 있었을 거고 네. 이제 합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수장을 누구로 앉혔느냐? 리먼 출신으로 앉혔어요. 노무라가 인수를 했는데 리먼 출신으로 앉혔어요. 그때 수장이 제 기억으로는 필립 린치가 수장이었어요. 아 근데 그게 뭐 획기적인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동안은 일본에서 어떤 네. 해외 금융사를 인수했었을 때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건이 뭐냐면 인사권을 누구한테 줬냐 하면 네. 리먼 쪽 사람들에게 노무라 쪽 인사권까지 다 줘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는 평생 고용, 연공 서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급여를 지급해 왔는데 이 노무라 원래 출신들이 나름대로 위화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리먼 출신들에게는 원래 그 리먼에서 통상적으로 받아왔던 인센티브 구조를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까 대부분 이직했을 거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끝나고 본인들이 고용을 유지해주겠다라고 개런티했던 네. 그 2년이 지난 뒤에 이직률이 18%였는데 네. 이 이직률 18%가 어떤 경우냐 하면요. 글로벌리 통상적으로 투자은행들의 이직률은 15%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직을 안 한 거죠. 오. 거의 이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라는 창사 이래 최초로 국내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보다 해외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2011년도가 처음으로 더 높았어요. 이게 굉장히 큰 시사점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한 번에 거의 노무라 증권의 100년사에 가까운 기간 동안 예. 달성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해외 글로벌사를 인수하면서 그들의 네트워크하고 그들의 인적 파워를 가지고 이제 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한국, 대만, 일본 기업들이 아 이번에도 그런 타이밍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인수는 하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런 글로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매기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글로벌 그 투자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나가요?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많이 나가요. 축소하거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도 금융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번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해외 금융사들은 도대체 네. 왜 안 들어오는 거냐. 사실 이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시장들 네.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우리가 싱가포르나 아니면 일본이나 대만을 따라잡아서 해외 금융사들을 유치한다라는 건 제가 봐도 사실은 쉽지가 네. 않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단 조세 체계나 제도 자체가 우리가 너무 금융을 받쳐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네. 이 홍콩과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두 국가가 아시아의 금융 허브를 하기 위해서 선의 경쟁을 늘 해왔거든요. 네. 이 경쟁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무조건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게 일단 면세예요. 예. 네, 그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이자, 배당, 양도소득세가 없고요. 2006년 이후로 물론 중국이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2006년 이후부터는 상속증여세까지도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금융 기반으로 돈을 번 사람이 자녀에게 뭔가 상속을 네. 하거나 양도를 할 때 부자들이 편하게 와서 돈 들고 오게 만든 거죠. 그래서 포브스 같은 경우도 이제 포브스에서 집계한 아시아에서 뭐 100대 부자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우리가 홍콩에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 홍콩에 있는 그 비중이 한 30%가 넘는데 그러면 리카싱인가? 뭐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근데 홍콩 인구가 다 합쳐봤자 1,000만밖에 안 되는데 예. 아시아의 거부의 30%가 홍콩에 있다는 게 대단한 숫자거든요. 근데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가? 이게 다 면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인 시장에 아시아 허브를 놓고 싱가포르가 홍콩이 경쟁했었을 와인. 때도 와인이요. 네. 와인 같은 경우도 주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세금이 추가로 더 붙습니다. 그런데 이 와인 허브를 놓고 경쟁할 때도 싱가포르가 홍콩이 제일 먼저 한 게 세금부터 낮추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냐? 네. 솔직히 그렇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저한테 가끔 이런 반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데 그 글로벌리 보면 런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우리가 그 금융시장 중에 하나인데 런던은 세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다. 그렇죠. 그럼 런던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고 예. 홍콩과 싱가포르는 왜 그럼 세금을 낮추냐 다른 대안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런던은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표면상에 제시하고 있는 세율은요, 뭐 예. 제일 높은 소득세 같은 경우 40% 가까이 가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그것을 적용하느냐 했었을 때 적용을 안 해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런던 같은 경우도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해서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특구를 만들어 놨는데요. 네. 아마 우리 그 소장님 같은 경우도 런던에 근무하셨을 때 네. 예, 보셨을 거예요. 거기는 런던에 있는 32개의 그 구 중에서 네. 여기만 독립적으로 자치 특구가 인정돼서 룰을 달리 정하죠. 시티라고 그러죠. 시티. 예, 맞습니다. 시티 오브 런던. 시티라고 네. 그냥 통상적으로 부르고 그들이 부르는 애칭은 스퀘어 마일이라고 불러요. 네. 가로 세로가 1마일 정도 된다고 해서 네. 이렇게 부르는데 요 1마일밖에 안 되는 이 그 면적에서 영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걸 꼭 제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예. 이게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도 도약을 절대 못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영국은 그러면 도대체 세법이 그렇게 타이트한데 어떻게 적용을 안 할 수 있느냐? 법 체계가 우리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법 체계를 법의 관점에서 전 세계를 보면 두 가지 반구가 있다라고 법학자들은 그렇게 부르는데요. 네. 하나는 프랑코 스피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성문법 기반으로 하는 네. 것이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륙법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어떤 상황이 터지면 그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법 조항들을 여러 가지를 예측해서 촘촘히 세부적으로 만들어놔요. 그런 게 이제 프랑코 스피어고 영국 같은 경우는 관습법이라서 앵글로 스피어라 부르는데 법을 굉장히 유연하고 그다음에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겨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영국 같은 경우는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려면 사업을 그냥 시작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허락을 득하거나 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리고 세금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내요. 국가가 세금 징수에 대해서 우리처럼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래서 실제 대박 사건이 하나 터진 게 뭐냐면 영국에서는 스타벅스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타벅스가 영국에 진출한 이래 1998년까지 1998년부터 영국에 진출한 이래 300억 파운드 즉 5조 4천억 원을 벌었는데 법인세로 납부한 돈이 860만 파운드였어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150억 정도밖에 안 낸 거예요. 안 냈네 거의. 예, 제가 그래서 이걸 법인세율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 해서 계산을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봤거든요. 네. 350분의 1을 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0.2%만 세금을 낸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진신고를 하는 건데 에이. 그러다가 그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안 하느냐? 세무조사를 하죠. 어쩌다가. 에이. 그러면 그 영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아예 운이 나빴다라고 표현들을 해요. 그러면 세무조사에서 불성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 물고 하면 진짜 엄청나게 무는 거 아니냐?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 안 내면 종신형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영국은 가산세가 없고요. 안 낸 세금을 뒤늦게라도 내면 그냥 끝이에요. 아니 그럼 누가 내요? 그러면 그렇죠. 누가 내? 바로 사람들. 아니 그건 좀 이상한데. 그래서 영국은 실질적으로 네.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가 더 배가 불러진 거죠. 간이 네. 이제 커진 거예요. 네. 그래서 2009년부터는 아예 대부분의 수익을 조세 피난처로 넘겨버렸고요. 네. 영국에서는 아예 적자라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12년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네. 그러다가 영국인들도 이제 우리처럼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세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도대체 왜 세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네. 라고 살펴봤더니 이 스타벅스 같은 외국계 기업이 세금을 안 내고 있었던 거죠. 네. 그 뒤로 조세 체계를 조금씩 바꿔서 세금을 추징하고 있는데 그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영국에서 단 한 푼도 세금을 안 냈던 스타벅스가 2013년도에 세금 추징을 당해서 냈던 법인세는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80억 내고 말았어요. 아, 좀 조세체 이상한데. 조세체가 약간 독판이네. 그렇죠. 그래서 영국은 네. 표면적으로 보이는 세율이 다가 아니라는 거고요. 네. 그럼 개인적인 부호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부호들이 대부분 영국의 계좌를 털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영국의 계좌를 트고 있는 부자들 되게 많아요. 그럼 개인적인 부자들은 왜 영국에다가 그렇게 그 계좌를 트고 거기다 이걸 금융거래를 하느냐? 네. 이게 전 세계에 또 영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역사가 좀 있어요. 대영제국 때 만들어진 법인데 네. 영국에 살더라도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이 영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영국 외에서 영국 밖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당분간 유예해줍니다. 영국에 와서 완전히 살 때까지. 그 비거주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는 곳이 어떻든 간에 또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든 간에 전부 합산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우리 잘 알고 있는 버진그룹의 회장인 리처드 브래드슨이라든가, 네. F1 경주대회 회장인 베르니 에클레스톤인가? 뭐 그 회장님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하냐면, 원래 액면 그대로 소득세를 내면 40%를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주 영국에 사셨을 때 아마 네. 못 보셨어요? 대부분 이런 회장들은 집에서 안 살고 어디서 사십니까? 스페인? 그런 외국에서 살기도 하고요. 네. 또 호텔에서 사세요. 아. 왜냐하면 네. 비거주자인 척 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진짜 배고픈 학생이. 네. 아. 비거주자인 척 하려고 네. 일부러 집에 주소지를 두지 않아요. 네. 계속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면서 그래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 그 국세청 칸이 있거든요. 전 비거주자입니다 체크를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의 상당 부분을 유예를 해주거든요. 네. 바로 이런 여러 이제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세금을 거의 안 내도록 해줘야지만 돈을 몰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자 런던, 홍콩, 싱가포르 다 이거 영국 사람들. 이 만들거나 혹은 영국에서 공부한 이관유 영국 출신이잖아요. 네. 캠브리지인가 옥스퍼드 그게 맞습니다. 그 전통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네. 일단 이런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세제도 도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금융 부분은 이게 참 저도 말씀드리면서 불편한 지식인데 금융회사는요, 우리가 이런 소리들 가끔 하잖아요. 외국계 금융회사 보면 비정규직이 없고 거의 대부분 정규직인데 그게 잘못된 얘기고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정규직이 없고 전부가 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해요. 계약직이죠, 계약직. 계약직이에요. 네, 사인하죠,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금융 쪽도 이제 노조 분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우리는 고용 안전성이라는 게 지금은 더 중요시 여겨지는 타이밍에 네. 외국계들이 이거 절대 수용 못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까지 드린 말씀처럼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요원한 일이냐? 자, 정 프로님 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을 바꾸려면 네. 도발을 걸어야 돼요. 도발. 도발을 해야 돼요. 맞아요. 원래 게임의 룰을 그대로 따라가면요. 만년 5등, 만년 6등인 거예요. 게임의 룰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금융 부분은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용어지 않습니까? 핀테크. 이 핀테크라고 해서 이제 네. 금융업이 IT를 기반으로 하는 걸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요즘은 테크핀이라고 주로 많이 씁니다. 아, 그런가요? 아, 예. 네. 테크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테크핀 때문에 완전 금융업이 바뀌어서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서 금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융 서비스를 제일 쾌적하게 제공하기 위한 1차적인 요건은 지점이 내 집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려니까 옛날에 금융업을 해외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회사나 내 집 근처에 그 수많은 곳에 점포를 운영해야 되는데 엄청난 비용이죠. 그러니까 해외 진출이라는 걸 주저할 수밖에 없고 외국계 어떤 그런 망을 가지고 있는 걸 인수해야 되는데 매물도 잘 안 나오고 이런 게 통상적이었는데 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아프리카 얘기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아프리카는요 태어나서 살아생전 단 한 번도 통장을 개설하지 않는 사람이 아프리카 전 대륙을 평균으로 하면 두 명 중 한 명입니다. 절반은? 예. 그러니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통장이라는 걸 안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하나 있죠? 휴대폰. 휴대폰이에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10몇 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 갔다가 이 사람들 다 이걸로 하는 거야. 우리도 안 할 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아프리카에는요. 아프리카 금융시장을 장악하자. 네. 그래서 저 뭐 사하라 그 사막 위에 은행 지점 놓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휴대폰 안에 유심카드를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뭐 국책은행하고 뭐 우리나라 이동통신사하고 예. 아프리카 ODA 사업 차원에서 한 3개국 그 출장을 갔었을 때 예. 제가 현장에 그 재래시장을 한번 갔었어요. 근데 옆에 인부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하고 나서 그 어떻게 보면 뭐 반장이라고 하나요? 작업반장 옆으로 쫙 모이는 거예요. 예. 모일 때 뭘 하나 했더니 다 휴대폰을 이렇게 내밀면서 넣어달라고? 넣어달라고. 그런데 예. 오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가 뭔가 했더니 오렌지는 이동통신회사예요. 아, 그랬군요. 제가 그거 썼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역시 아시네요. 그 오렌지 달라고 오렌지. 하는 게 오렌지라는 이통사를 네. 통해서 사이버머니를 달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그날 일당을 받고 네. 그다음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또 쫓아가 봤어요. 네. 그랬더니 바로 가는 집에 가는 길 중간에 재래시장에서 거기에 그 과일이나 뭐 사잖아요. 대금 결제를 또 오렌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전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문외 아니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 오렌지 시스템을 한번 다운받아서 봤어요. 예. 정말 제가 뭐 보기에는 우리 예전에 싸이월드 도토리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력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테크피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이게 뭐라고 해요? 우리 금융을 바라보는 우리의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이런 게 굉장히 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융이 우리 레드오션이라고 우리 흔히 잘못 네. 알고 있는 게 이미 통장 개설 안 한 사람 어디 있고 신용카드 개설 안 한 사람 어디 있느냐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예. 네.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그 블루오션이 네. 중신용 증금리 이용자들이에요. 네. 고신용 저금리 이용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라든가 도이치방크라든가 노무라증권이라든가 이런 애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제도권에서. 예, 제도권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건 제가 아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될 건 어디냐? 저신용 고금 이용자들은 어차피 이게 시장이라는 게 불안정하고 네. 규모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런데 중금리 중신용 이용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누구도 공략하지 못한 블루오션인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금리 이용자들은 은행 문턱이 높아서 잘 이용을 못하거든요. 네. 신용등급으로 따지면 5에서 7등급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1,400만 명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만 하더라도요. 신용거래를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안 한 사람. 6,800만 명 있어요. 중금리 이용자들에서 은행 문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그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뭐라고 하죠? 그 공유 차량. 우버. 예, 우버 같은. 이 그랩이 이제 금융거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그랩을 이용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이 17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중금리 이용자들인데, 그럼 왜 중금리 이용자들은 그동안 이렇게 제도권에 수용을 못 했느냐? 네. 말 그대로 신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누가 와가지고 통장 개설하면서 대출 좀 하려고 하는데 했었을 때 은행에서 그걸 어떤 등급으로 매겨가지고 대출을 하냐고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이 중금리 이용자들을 위한 시장이 뭘로 지금 해결이 되고 있냐면 테크핀 기업들이 해결하고 네. 있어요.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신용을 매저해서 이거를 제도권으로 금융산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지 예. 독일의 크레디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번도 얼굴도 안 본 사람들에게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어떤 걸 확인하냐면 우리가 어떤 데 대출을 받으려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입력할 때 뭐죠? 그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 깔리잖아요. 예. 그 보안 프로그램이 깔릴 때 내가 어떤 그 키를 어떻게 입력하는지가 다 트래킹이 남는데요. 네. 그때 자기들의 그 대출 때 봐야 되는 보통 거래 약관 있죠. 그 보통 거래 약관을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세세하게 읽은 사람과 스크롤 안 내리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를 입력했던 사람의 신용등급이 다르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신의 네. 대출을 아주 꼼꼼히 관리하고 체크하는 사람들은 네. 그 보통 거래 약관을 스크롤을 읽으면서 내려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네, 네. 그 마우스에서 그 스크롤을 내린 사람은 신용등급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네. 그냥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면서 넥스트 한 사람들은 신용등급을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콩의 랜도라는 테크핀 기업 같은 경우는요. 네. 어떤 신용거래를 신청하러 왔었을 때 그 사람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누구를 보냐면 그 사람 페이스북의 친구들을 검색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통계적으로 이것도 확정이 된 건데 친구들의 신용도가 낮으면 그 사람의 신용도도 같이 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면부지의 사람이 처음으로 신용거래를 하러 왔었을 때 네. 이 사람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의 신용등급 중에서 기록이 남아있는 걸 바탕으로 네. 평가를 하는 게 있고요. 미국의 온택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이 대출하러 왔었을 때 SNS에 들어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상공인이 정말 맛집인지 맛이 좋은지 나쁜지 이 평판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네. 그걸로 대출 여부를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핀란드에 있는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탭키를 봐요. 탭키. 탭?
탭키. 여기 우리 TAB라고 네, 네. PC에. 예. 네. 이걸 왜 보냐면 그 탭키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재취업의 가능성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네. 어떤 항목 입력하고 그 다음 입력할 때는 마우스로 그 다음 항목에다가 커서를 갖다 댈 수도 있지만 예. 탭키를 누르면 다음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탭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정보화 사회의 적응력이 더 높아서 다음에 재취업할 확률이 훨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안 써본 거 재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년째 지금. 지금은 네. 이렇게 테크 기업들이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떤 키를 입력하고 우리의 친구가 누구고 네.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네. 바로 한 번도 신용거래를 안 했거나 네. 대학을 막 졸업해서 중신용 이용자들에게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면서 네. 굳이 글로벌 해외 회사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네. 새로운 금융시장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코스트 낮춰서. 네. 아니 근데 네. 그 뭐 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일단 뭐 보통 어느 기업이든 자기네 나라에서 한번 뭐 성공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해외로 진출을 하잖아요. 예.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핀테크 이쪽으로는 금융 쪽으로 굉장히 좀 규제가 좀 많은 편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데나 아니면 또 다른 나라들에서 막 이런저런 기술들 다 써서 막 해서 그걸로 이제 해외를 나갈 텐데 우리는 그런 걸 하긴 좀 애매한 거 아닌가. 우리는 테크가 가야지 뭐 우리는. 그래서 네. 올해 하반기에 금융 부분에서 가장 큰 제도 변화가 네. 마이데이터라는 겁니다. 맞아요. 예, 이 마이데이터라는 법이 드디어 제정이 돼가지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제도가 이제 구비된 거예요. 뭐죠? 예를 들면 마이데이터. 말 그대로 제가 그동안 어떤 키를 눌렀는지 제 페이스북 친구가 누구인지 네. 이런 것들을 함부로 게더링해서 그거를 이용하는 게 개인에게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이런 신용평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들의 이름이 실제 누군지의 태그를 다 떼고 예. 통계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익명성을 활용해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개인이 내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을 한다면 네. 그 허락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주도 더 넓힌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부터 지금 벌써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링크드인이라든가 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헤드헌터 어떤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 헤드헌터 사이트들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요. 전통적인 우리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테크 기업들 출신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사람들의 대규모 스카웃을 지금 하기 시작했고요. 네. 이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걸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하고 이제 나가자 이런 지금 상황이 바뀌었고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가 우리나라 테크핀 시장의 거의 원년이다. 그리고 저는 정프로님 의견하고는 조금 다른 게 네. 국내에서 먼저 성공하고 해외로 나가자라는 건 네. 맞지 않는다. 아, 그래요? 왜? 이제는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데 그 예전처럼 지점 개설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안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거나 오히려 해외 시장을 먼저 해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 우리가 글로벌 투자사를 유치하는 것도 신경 써야 되지만 네. 이 마이데이터 제도가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테크핀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활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엿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규제라는 게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인터넷 뱅크 그거 뭐 힘들다고 그거 뭐 금산분리 때문에 그걸 안 해줘가지고 뭐 몇 년 동안 국회에 가서 잠자다가 결국 됐잖아요. 네. 어차피 해줄 거 그때 해주지 그럼 이런 생각도 있는데 또 사모펀드 규제 그렇게 풀어가지고 지금 완전 개판 됐잖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정책, 금융정책이라는 게 또 여기다 개인 신용정보라든지 개인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어느 노선을 따른지에 따라서 중간 단계에선 결과가 정말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결국 박정우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게 저는 너무 동감하는 게 금융선진국, 금융강국이 되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그냥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돼요. 예. 니콜라 시총이 얼마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코스닥 시장이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걸 개발하더라도 나스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금융 강국이 되는 그 경로에서 뭔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희생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략적으로 그거를 잘 건사하면서 네네. 어쨌든 금융 강국으로 가는 그 노선을 따라가야지 그래야 점프업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미래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흥미로운 얘기 저희에게 들려주신 명지대 박정호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